8살 난 의붓아들을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자신이 낳은 친딸을 괴롭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8살 이모군이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.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사인은 복강 내 과다출혈, 가슴과 다리 등에서도 멍자국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군의 계모인 29살 김모 씨는 아이가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 옷걸이로 몇 차례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옷걸이로 몇 대 때렸는데 애가 죽었냐, 이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. 범행 당시 이 집안에는 김 씨와 숨진 아이만 있었고 남편은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업주부인 김 씨는 3년 전 재혼했는데 이군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고 이군이 때렸다는 아이는 친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군이 평소에도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멀티에서 엎어져가지고 니가 깨졌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학대였던 것 같다. 화상은 입어서 사진 찍어서 이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. 경찰은 계모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내일 국과수에 이군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